여보, 드디어 그날이 왔구만. 그날이 왔어. 정들었던 우리 집. 떠나는 순간이 왔어. 여보, 이 이사를 빌미로 우리는 새 출발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너무 정들었잖아. 얘들아, 빨리 내려와. 네. 그게 오늘부터 왜 늦잠을 자니? 오늘 우리가 이 집에서 이사 가는 날이잖니. 뭐요? 저기 이사 가요? 그래, 이사 가. 뭐? 왜? 어? 어디로 가요? 그건 비밀이란다. 그런 게 어딨어, 이 치산 똥꼬빵꾸야. 아빠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 그래,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정들었던 집과 정들었던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하는 날이란다. 어, 전 가기 싫어요. 내가 네 친구 탱댕이는 불러놨으니까 작별 인사하렴. 탱댕아! 미아야! 너 인사한다는 게 친구냐, 미아야!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인사가라는 거. 미아야, 너가 없으면 나는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차별이니까 또 나를 차별할 텐데 말이야. 어쨌든 얘들아, 이제 이 정들었던 집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이란다. 자, 우리가 참 추억이 많았던 어이, 데뷔! 데뷔야? 고마워, 정! 아이, 무슨 데뷔한테 그렇게 눈물을 흘려.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여기서 밥해 먹었던 부엌이야. 부엌아! 부엌아, 잘 있어! 아니, 떠난다고 이렇게 부셔도 되는겨? 구독!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보, 우리가 지냈던 안방이야. 여기 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보가 비상금도 숨기고 부츠도 숨기고. 아니, 나쁜 일만 기억하는구만.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많이 씻고 그랬잖아. 아이고. 아유, 리아야, 변기통한테 마지막 작별 뽀뽀라도 해줘. 그동안 내 똥 받아내느라 고생했어. 진짜 수고가 많았지, 저 변기통이. 잘 있어라, 우리. 그리고 자, 그리고 리아 방으로 올라가 볼까? 뭐가 그렇게 슬픈 거야? 그래, 고생 많았다. 아이고, 리아 방. 아, 리아 컴퓨터도 이제, 아이고, 낡았네. 많이 낡았어. 맞아요, 그냥 갖다 버리자. 야, 리아가 정든 거야, 그거 버리다니. 아, 뭐 어쩔 집이. 그리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게 했던 우리 베란다. 아, 베란다 좋았는데, 이거. 동네 사람, 저 이사 가요. 참았어요. 난 가끔 오빠가 부끄러워. 그리고 요루루방, 요루루방도 잘 있어라. 잘 새들아. 집 뱉은 거야? 왜 집을 뱉어? 에이, 드디어 여기 그만 보는구만. 아이고. 코딱지야? 자, 어쨌든 얘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집과 진짜 작별 인사해볼까? 잘 있어라, 우리 집. 잘 있어라. 잘 있어. 안녕. 아빠, 이거 이사 가는데 오빠도 주고 가면 안 돼? 어? 필요 없잖아. 어쨌든 잘 있어라, 우리 집. 그동안 고마웠다. 안녕. 댕댕아, 너도 잘 지내렴. 안녕하세요. 제가 여길 지킬까요? 좋아요. 자, 얘들아, 이제 우리가 새로 이사 올 집이야. 바로 앞에 있어. 어쩐지 이 동네 익숙한데요? 아니야, 새로운 집인데 어떻게 익숙해? 어, 여기 익숙해 보이는 애가 있다? 넌 누구니? 어, 니아야, 돌아왔구만! 어? 여기 이사 온 데도 댕댕이라는 애가 있나봐요. 바로 우리가 새로 이사 온 집은 바로 여기란다! 짜잔! 짜잔! 우리 집이잖아요! 새 집이라 그런지 깔끔하네. 그냥 우리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집으로 온 거예요? 아, 이게 새로운 집이란 게
바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에휴, 어쩐지 돈도 없는데 이사 간다 할 때부터. 아니 완전 다른 집이야. 들어가 볼까 한번? 너로도로. 달라요. 어, 문부터 다르지? 울타리부터 좀 달라졌고. 너로 고급진 이 문 자재. 어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로로로 또. 그 위에 보여? 이태리에서 공수해 온 조명. 이럴 돈 있으면 집에 맛있는 거나 사 먹지. 아니야. 자, 들어가 봐. 자. 너로로로 또. 야, 전에 TV보다 훨씬 넓어졌지? 오, 똑같은 거 같지만 완전 새로운 걸로 바꾼 거라고. 오, 달라졌네. 달라졌지. 괜찮네. 새 가구 냄새가 나긴 하네요. 그치. 그리고 부엌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꿨습니다. 너로로로 또. 여기. 아, 맞다. 오늘 이사 왔으니까 얘들아 앉아서 간식거리 먹자. 앉으세요. 자, 저는 모두 어디 앉아요? 사과, 나가. 사과 드시고. 어, 댕댕이도 이제 손님이니까 이거 먹고. 자, 리아야. 간식 먹어. 리아 맛있게 먹어. 어, 간식 먹을 시간이란다. 영양이 듬뿍이야 그거. 어. 아, 아빠. 오도오도 가래요. 어때? 개밥도 나름 먹을만하지? 아, 이거 영양 만점인데요. 힘이 막 솟고 그래. 그래, 한번 이상하는데 오빠 그냥 땅바닥에서 먹으라면 안 돼요? 자, 리아는 몸으로 표현해봐 이 맛을. 아, 이 맛 참 오늘 느껴본 맛 중에 제일 스쿨한 맛이네요. 자, 어쨌든 부엌 보면 아주 디테일하다고. 시간도 써있고. 와, 인덕션이다. 인덕션 되게 좋지? 저게 어떻게 인덕션이야? 너 인덕션이 뭔지 모르지? 알거든? 모르잖아. 업젤 TV! 아, 네, 그러시겠죠. 네. 어이없어. 아, 그러시겠죠. 아.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보자. 거실은 맞지? 자, 이거 화분도 이제 키울 거야, 얘들아. 이 화분은 지금 나뭇잎이 안 자랐어. 다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죽어가는 거 꽂아둔 건데 괜찮아. 자, 그리고 여기가 바로 우리의 안방. 여보, 우리가 안방이에요. 여기가. 여기 너무 좋아요. 어떡해. 너무 나 너무 떨려. 이야. 아빠 좋으시겠어요? 어? 나 박스가 절로 나오잖아. 어? 아빠 엄마 좋으시겠어요? 스컬. 자, 이제 여기가 바로 여보 여기가 세탁방이야. 이 세탁기를. 어, 기분이 나랄 것 같아요. 바로 빨래를 씻겠어. 완전 좋지. 완전 다 새 거라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씻을 이제 화장실. 착. 오, 변기도 달라졌는데. 어, 멋있게 꾸몄다고 스컬. 야, 근데 야, 얘는 우리 집에서 샤워하니? 아우, 뜨끈뜨끈해. 이게 뭐야? 아우, 밀지 마. 아, 댕댕아, 오늘은 누가 더 빨리 가나 시합이야. 따라와, 댕댕아! 나도 따라간다! 아니, 무슨 욕조가 런닝머신? 너무 빨라, 댕댕아. 조금만 늦출 거. 자, 그리고 이 화장실의 포인트는 바로 위에 조명이라고. 럭셔리해 보이는 조명. 화장실 괜찮다. 아유, 아빠. 요즘 유튜브가 좀 잘 되더니 돈도 버시나 봐요. 아이, 무슨 소리야. 나 얼굴로 바꾸시다네요. 아, 평범한 회사원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자, 이제 리아 방과 요루루 방이 있어요. 리아 방부터 가볼까? 오, 기대된다. 떠러러러 또. 오, 침대 뭐야? 무슨 일이야, 스컬? 침대가 이제 한 층도 올라가면서 이제 잠잘 때 뷰를 보면서. 오, 네, 쾌적한 뷰를 침대. 보면서 잘 수 있는 거지. 와, 둘러 떨어지면 최소 골절이겠는걸? 그치. 그리고 리아가 아까 정들었던 컴퓨터를 떠나보냈잖아. 그래서 최신형 컴퓨터. 야, 아빠가 힘 좀 썼다. 최신형 컴퓨터. 그 고물 컴퓨터는 이제 잊으세요. 이런 좋은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어, 댕댕이가 망가뜨리는데? 야,
야, 니네 키보드 내 구성 개쩐다. 야, 너도 느꼈지? 최고예요. 어, 부셨어. 헐. 어쩔 수 없다, 리아야. 당분간은 컴퓨터 없어야겠다. 자, 그리고 리아 방의 이제 장점인 베란다. 자, 여기서 많은 화분을 키우면서 공기가 좋아지게끔 하고 여기서 이제 커피 한잔 하는 거야, 얘들아. 건강도 챙기는 나 김리아 방 스크. 엄청 좋지? 자, 아빠가 돈 좀 썼어 인테리어 하느라. 음? 근데 왜 제 방에 그러니까 이런 리아 입냄새가 많이 냄새가 나가서 좀 쾌적하게 공기를 바꾸기 위해서 화초를 많이 기르는 거야. 자, 오빠 방 냄새 듯이. 오죠. 자, 그리고 대망의 이제 우리 딸 방. 딸 방은 엄청 예쁘다고. 와! 와, 엄청 예쁘다. 이게 뭐야? 이야, 엄청 좋은데? 오빠 딸... 방이랑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딸 방은 이쁘니까. 괜찮아, 괜찮아. 완전 공주님 방.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아빠가 박수가 나온다 아주 그냥.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같은 공주님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걸. 아, 리아 왜 그래 표정이? 뭐 괜찮네요. 자, 그리고 어때 이사 온 집 마음에 들어? 완전 마음에 들지? 네, 컴퓨터가 없어졌지만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했고, 자, 모두 거실로 와. 응. 이제 이사 왔으니까, 어? 이제 거실에다가 가족 사진 딱 걸면. 여보. 저쪽 안 봤잖아요. 아, 맞다. 저쪽. 저쪽도 봐야 되는데 깜빡했네. 여기는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창고야. 이렇게 쓸모없는 거를 척척척척척. 어, 정리할 수 있는. 서랍장이란 말씀. 마음에 드는 모양이구나. 스콜하네요. 그래 그래 그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실에다가 우리 가족 사진 걸자. 알겠지? 좋아요. 자, 한번 걸어볼까? 스콜. 한번 걸어볼까? 척. 와. 야, 이쁘다 이뻐. 진짜 오빠만 없었어도 예쁜 사진이었을 텐데. 아, 진짜 이거 다 네 명 다 빠지고 나 혼자만 있었으면 여기 그냥 완전 인테리어로 딱이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새롭게 집을 리모델링 해봤어 여러분들. 행등아 반갑다. 이제 같이 잘 지내보자. 네, 저도 여기 사는 건가요? 어? 넌 니네 집 가야지. 댕댕아, 뭐해? 눈치 챙겨. 빨리 나가. 댕댕아, 당장 나가. 당장 나가. 우리 집이야. 빠르게 나가, 댕댕아. 너도 나가, 너도 나가. 그대로 나가. 아, 예. 자, 어쨌든 새롭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굿!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